산과 염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오늘 산과 염기하고 중화반응까지 해서 일단 하나 마무리할 겁니다. 솔직히 지겹도록 들었잖아, 산과 염기. 워낙 많이 들어서 여러분 익숙할 거예요. 산이란 뭐고 염기란 뭔가. 지겹도록 들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 지겨웠어도 또 들어야지. 왜?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라는 거. 애초에 산과 염기를 정의를 한 건 누구냐면 아레니우스라고 한 사람이에요. 아레니우스.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데 아셔야 되나? 아셔야 돼. 뭘 아셔야 되냐면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딱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뭐 브렌스테드와 로우리가 얘기했던 산과 염기 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이스가 정리한 산과 염기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바로 이 아레니우스의 정리예요. 이유는 딱 하나, 쓰기 편해. 쓰기 편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딱 정리가 쉬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일상생활에서 이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산에 대한 정리, 염기에 대한 정의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정리를 한 거다. 일단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일단 인지를 해 두시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레니우스가 정리했던 산과 염기는 뭐냐? 자, 산이라고 하는 건 뭐다? 어디에서? 수용액에서. 무얼 내어놓는다?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우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들어왔던 말들. 산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인 성질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신맛이 난다라는 성질이 있고, 그렇죠? 신맛이 나고 또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해서 대푸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면 이런 문제 생긴다니까.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을 한다. 반응을 해서 뭘 해요?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키더라. 이게 산의 성질이었죠. 그뿐 아니라 또 뭐도 합니까? 산은 뭐와 만나서? 탄산, 칼슘과 만나서. 탄산, 칼슘과 반응을 해서 뭘 발생시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더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의 성분이죠. 뿐만 아니라 산이라고 하는 건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어놓으니까 이 이온들이 물에 녹아있으면 전류로 흘려졌을 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전류가 흐르게 되죠. 우린 그걸 전해질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뭐다? 기본적으로 산은 전해질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 지시약을 넣었을 때 지시약의 색변화가 나타나더라.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뭔데?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리트머스 종이의 색을 푸른색을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화시켜주는 게 뭐다? 산이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데 산은 전부 다 무슨 이온을 가지고 있어? 수소이온을 내어놓죠. 그럼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뭘로 얘기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성질은 누구의 성질이 되는구나. 누구의 성질? 산. 수소이온의 성질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수소이온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니까 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산이라고 하는 건 양이온으로 누굴 가져? 수소이온을 가져. 그리고 나서 임의의 음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로 이야기를 하더라? HA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에 대한? 산에 대한 정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산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러한 산이 모두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물에 녹였을 때 수소이온이 좀 잘 나오는 게 있고 잘 나오지 않는 게 있겠죠. 이러한 성질을 따라서 우린 뭘 구별해 볼 수 있느냐? 강산과 약산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강산이다 라고 하는 건 수소이온이 많으니까 산성이 강할 거고 약산이라고 하는 건 수소이온이 별로 없으니까 약하겠지. 그러니까 강산은 수소이온이 뭐하다? 많다. 여기는 뭐가 수소이온이 별로 없다. 그래서 강산과 약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쪽은 어때? 똑같이 전류를 흘려주더라고. 수소이온이 많으면 이온의 숫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용액 상태에 있는 산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용액 속에 있는 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면 찰랑찰랑 이렇게 물이 흔들릴 때 어떤 식으로 존재하겠어? 산이라고 하는 일단 수소 이온이 있을 거고 수소 이온이 하나, 수소 이온이 둘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상대 여긴 뭐가 음이온이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치? 이렇게 존재할 때 내가 여기다가 뭘 해준다? 전류를 흘려주더라.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자, 플러스는 누구를 좋아해? 마이너스를 좋아하죠. 그래서 수소이온은 어디로? 음전하로 이렇게 끌려갈 것이고 거기에 반해서 여기 있는 음이온은 어디로 끌려가겠어? 양이온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근데 강산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이온이 많아. 왜 많냐면 강산은 뭐가 잘 되니까 이온화라는 게 잘 되죠. 이온화라고 하는 거는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얼마나 이온으로 잘 풀어지느냐. 잘 풀어지지 않으면 이온화가 작다라고 이야기하죠. 약산의 수소에 별로 없냐면 이온화가 뭐하니까 잘 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러한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되고요. 자, 따라서 이온화가 잘 됐으니까 여기는 전류가 잘 흐를 것이고 여기는 전류가 당연히 잘 흐르지 않겠지. 또 하나 수소이온이 많다 보면 아까 얘기한 이러한 반응들이 잘 일어나다 보니까 또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똑같이 이렇게 뭔가 금속을 넣어주고 반응을 시킬 때 금속 안에 아니 산성 용액 안에다가 산성 그림 모양 많이 봅니다. 마음에 안 드는구나. 엊그제 그림 잘 그려졌는데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요. 뭔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여러분 보기에는 별거 아니어 보이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산성 용액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특정 금속을 이렇게 넣어줬을 때 만약에 내가 고무풍선 같은 걸 씌웠다면 강산 같은 경우 고무풍선이 크게 만들어질 것이고 고무풍선이 작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차이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기체 같은 게 잘 만들어지는 거고 기체 같은 게 잘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어떻다? 기체가 아무래도 조금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산의 성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 그럼 왜 이러한 공통적인 성질? 수소가 가지는데 아무래도 음이온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음이온끼리는 어떻겠어? 성질 차이가 좀 있겠지. 그쵸? 그래서 이러한 애들 이런 애들이 종류가 뭐가 있냐라는 거지.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산들 한번 알아볼까 해요.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산은 뭐 있냐면 염산 있어. 염산 어떻게 돼? 염산은 HCl. 염화수를 물에 녹여서 만들어내는 건데 어떻게 돼 있어? 염산이라고 하는 수소이온과 뭐가 만나서? Cl- 염화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 염화수를 물에 녹였더라. 대체적으로 염산은 어떤 특성이 있어? 자극적인 냄새가 나죠. 뭐라고요? 단백질을 녹여요. 염산이 단백질을 녹인다고요? 아닌가요? 전혀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녹여요 뭐는? 염산이요? 대체 뭘? 단백질을 녹이는 건 염기성입니다.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요. 그렇네요. 색깔은 따로 없습니다. 무색이에요. 무색. 무민 아니고. 신맛이 나죠. 찍어 먹었다가는 혓바닥이 타는 듯한 느낌을 들 수 있겠지. 여러분이 가끔 이제 뭘 잘못 먹고 오바이트 할 때 보면 입에서 막 시큼한 맛이 돌잖아. 이게 여러분 입속에 있는 염산 때문이죠.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염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냐면 살균이나 수도 이런 데 써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용한 게 우리 몸의 이제 위액이죠, 위액. 그래서 염산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암모늄이에요, 암모니아. NH3와 HCl이 만나게 되면 NH4Cl이라고 하는 염화 암모늄, 흰 연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흰 연기.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게 염산이에요. 주로 이제 우리 표백제나 이런 데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염산이죠. 옥시크린 이런 거 있잖아, 옥시크린.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 두 번째는 황산이라는 게 황산. 황산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H2SO4 액체 황산을 물에 희석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황산이에요. 황산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수소이온과 하나의 황산이온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고 기본적으로 황산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얘는 탈수제로 사용을 합니다.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설탕의 탈수작용. 우리가 이제 실험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설탕에다가 황산을 똑똑 떨어뜨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검은색 기둥이 쫙 올라오거든요. 이러한 설탕 탈수 작용 등을 통해서 황산의 탈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체로 이제 황산은 우리가 이제 화학약품에 많이 활용을 하지. 화학약품인데 이건 이제 의약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화학공업을 보통 이용을 하고 있는 게 뭐다? 황산이더라.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질산이 있습니다. 질산. 질산은 HNO3.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수소 이온 하나에 뭐가 NO3-질산 이온이 결합을 해 있는 형태로서, 질산의 가장 큰 특성은 빛에 의해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어디 보관해라? 갈색 병에다가 보관해라. 뭐 이런 특성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네 번째 요거 봅시다.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모두 이제 강산, 여기 있는 강력한 산들. 여기 이제 보면 약산 하나만 예를 들자면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 CH3COOH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데, 아세트산에 어떻게 결합을 있는 거냐,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CH3COO- 초산이온 혹은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별명 이제 빙초산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빙초산. 17도씨에서 뭐가 되냐면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음처럼 된다고 해서 빙초산이라는 별명이 있고, 자, 아세트산의 특성 하나 보자면 조미료에 쓰이거나, 아세트산을 3%에서 6% 정도로 섞어준 게 뭐야? 식초잖아요? 그치? 이런 식초 조미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 또 어떤 거? 소독할 때 활용하는 게 아세트산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러한 게 뭐의 특성? 산의 특성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제 산이라고 하는 건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아, 숨쉬기 힘들다. 염기입니다. 염기. 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아까 산이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놨다면 염기는 수용액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뭘 내놓냐면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거죠. 그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용액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염기성 물질 같은 경우는 그냥 알칼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이 신맛이 났다면 얘는 보통 무슨 맛이 납니까? 쓴맛. 쓴맛이 나죠. 쓴맛. 쓴맛이 나고요. 쓴맛이 난다. 이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이 대부분의 금속 반응에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든지 아니면 탄산칼슘과 반응을 해서 이산삼각기체를 발생시키는데, 염기성 거기 맞춘 어떤 특성이냐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빨래 같은 거 할 때는 우리 찌든 때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염기성 물질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옛 삼조들도 지푸라기 같은 거 태워가지고 이거를 물에 타요. 양잿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라앉히고 가라앉히고 이제 여기서 약간 미끌미끌한 이 물을 가지고 이제 빨래를 하셨죠. 자, 염기는 마찬가지로 수용액에서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전해질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뭐가? 지시약의
변화가 나타나더라. 그 중에 역시나 이것도 뭘 이용을 해서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해 보자면 얘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무슨 색으로? 푸른색으로 바꿔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아까 얘네가 모두 수소 이온의 영, 공통적인 성질이었다면 이건 이제 누구의 성질이 되겠어요?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의 성질? 이거는 수산화 이온의 성질이 되겠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러한 수산화 이온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으니까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기를 어떻게 표현을 한다? 임의의 양이온에 뭐가? 수산화 이온이 결합해 있는 BOH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표시할 수 있더라, 이 염기성 물질을 표시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염기성, 이것도 뭐가 있겠어? 강염기와 그렇지, 강염기와 약염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강염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뭐가 잘 된다? 이온화가 잘 돼서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높다, 양이 많다라고. 약염기는 거기에 비해 수산화 이온의 양이 아무래도 적겠지. 이렇게 이제 되고, 이유는 뭐 때문에? 여기는 이온화가 뭐하고 잘 되고, 여기는 이온화가 어떻다, 잘 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기도 마찬가지로 수용액 속에다가 이렇게 풀어놔 본다면, 이렇게 이제 풀어놔 본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어? 기본적으로 이제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고 거기에 뭐가? 임의의 양이온이 있겠죠. 이렇게 될 때 여기다가 내가 전류를 흘려준다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수산이온은 어디로 몰려가고 플러스 전하 쪽으로 몰려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음이온, 아니 음이란다, 음전하 쪽으로 이제 몰려가게 되겠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온화 잘 됐으면 뭐가? 전류가 강하게 흐를 거고, 여기는 아무래도 전류가 어떻게 흐를 것이다? 약하게 흐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 염기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살펴본다. 첫 번째,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수산화 나트륨이 있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이 있지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NaOH 이렇게 되는데, 수산화 나트륨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형성이 되는데, 금속 나트륨을 물에 녹이게 되면, 물과 반응시키게 되면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면서 수산화 나트륨이 만들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산화 나트륨은 단백질 분해하는 성질은 다 공통적이니까 넘어가더라도 얘는 조회성이라는 성질이 있고요. 조회성, 스스로 물을 흡수해서 분해가 되려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뭘 만드냐면 탄산 나트륨을 형성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수산화 나트륨은 비누 같은 데 들어있는데, 비누 오랫동안 놔두면 겉에 하얗게 뭔가 끼는 게 생기죠. 그게 뭡니까? 탄산 나트륨. 물에 씻어버리면 금방 또 지워지죠. 우리가 비누를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우리가 이제 하수구 세정제라거나
염기성 물질이다 보니 머리카락 녹이는데 굉장히 탁월하죠. 하수구, 세정제 같은 거에 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것도 나름대로 화학약품입니다. 특히 이제 뭐 비누 같은 거. 비누나 세제에도 들어있는 게 뭐다? 수산화 나트륨이더라. 두 번째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수산화 칼슘이에요. 수산화칼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얘는 CaOH2 이렇게 되는데 칼슘이온 하나에 수산화이온이 두 개 붙어 있는 형태죠. 자, 어떻게 되냐면 CA니까 양이온 플러스 두 개의 OH-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 있고 수산화트륨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석회수죠. 석회수. 석회수는 우리가 보통 어디에 씁니까? 이산화탄소 검출에 활용하죠. 뭘 만드냐면 탄산칼슘을 형성하니까. 근데 이러한 수산화칼슘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거는 탄산칼슘을 물에 녹여서 만듭니다. 탄산칼슘 물에 녹여서 만드는데, 자, 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물에 잘 녹는 물질이야, 안 녹는 물질이야? 나야? 잘 녹아요, 잘 녹지 않아요? 응? 잘 녹아요, 잘 녹지 않아? 탄산칼슘은 뭐예요? 잘 녹지 않죠. 왜? 뭘 만드니까? 앙금을 형성을 하니까. 근데 이 탄산칼슘을 녹여서 수산화칼슘을 만드는 거야. 즉 이거는 뭐냐? 수산화칼슘은 용해도는 기지개 낮아. 용해도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근데 이온화가 엄청 잘 돼. 녹는 족족 모두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강염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수산화칼슘 이용해서 이제 보통 이제 생석회 이런 거 보통 쓰죠. 거기에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NH3. 근데 얘는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 수산화이온이 안 보이잖아. 오히려 수소만 세 개가 붙어 있는데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우리가 염기로 취급을 하느냐, 이 NH3를 누구랑 반응을 시키면, 물과 반응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수소가 이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음이온 되고요, 여기는 양이온 되는 거야.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뭉치면 이제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암모니아가 물엔 되게 잘 녹아요. 용해도가 엄청 높지. 근데 반대로 이게 또 이온화는 참 안 돼. 그래서 얘는 약염기에 속하게 되죠. 우리 보통 이제 암모니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암모니아 수로 뭐예요? 소독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화장실 냄새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암모니아를 검출을 한다기보다 이제 암모니아가 화장실 냄새,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 생성되잖아. 그래서 뭘로 바꿔줘? 요소로 바꿔줘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하죠. 이런 반응도 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것이 뭐다? 염기성 물질의 특성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산과 염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산과 염기를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 산인지 염기인지 강산인지 약산인지, 뭐 예를 들어 ABCD 이런 용액이 있을 때 여기다 뭘 넣어보고 금속을 넣어봤더니 뭐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다,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거는 발생한 건 산이 될 거고 발생하지 않은 건 염기가 되겠죠. 그다음 발생량을 봤더니 A는 좀 많이 발생했고 B는 적게 발생을 했더라. 그럼 이제 A는 강산, B는 약산. 전류를 흘렸더니 C는 A와 C는 강하게 흘렀고 B
D와 T는 약하게 흘렀다라고 하면 A는 강산, B는 약산, C는 강염기, D는 약염기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좀 더 간편하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간편하게 분류할 수 있는 그거는 뭘 이용해서 뭘 쓴다? 지시약. 그렇지, 지시약이라는 걸 쓰더라. 지시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략하게 쓰는 지시약이 있고요. 그 다음 만능 pH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가 이제 지시약은 뭘 하는 거냐면 pH 농도에 따라서 pH 농도라는 것도 달라지는데 자, 이 pH라고 하는 거는 뭐냐? pH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는 수소 이온화 지수라는 거예요. 수소 이온화 지수. 그래서 이 pH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냐 라고 하는 거 아니야. pH의 양이 늘수록 조금 더 많은 거지. pH는 몇부터 몇까지? 1부터 14까지 존재를 하는데 1에 가까울수록 뭐가? 수소 이온이 많은 거고 14로 갈수록 수소 이온이 적은 거다 라는 거죠. 보통 1 차이는 수소 이온이 얼마 차이인가 하면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1 차이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어차피 여러분이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뭘로 나눈다? 산성, 그 다음에 중성, 그 다음에 염기성으로 구별을 하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지시약은 총 몇 가지 정도 써줘요? 한 네 가지 정도 활용을 하죠. 뭐뭐 있습니까? 자, 처음에 리트머스 종이 있고 상상하자면 먼저 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있고 그 다음 메틸 오렌지, 그 다음에 BTB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각각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냐, 산성은 뭐를 뭘로, 리트머스는 푸른색을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바꿔주고 염기성은 붉은색을 뭘로, 푸른색으로 바꿔주더라. 그 다음 페놀프탈레인 산성에서는 무색, 중성에서도 역시나 무색이지만 염기성에서는 무슨 색을 띄어요?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이게 페놀프탈레인을 넣었을 때. 자, 메틸오렌지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는 붉은색, 중성에서는 노란색, 염기성도 역시나 노란색이 나타나요. 미세하게 차이는 나지만 육안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정확히 7점에서 딱 떨어진 것도 아니야. 시시한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BTB는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염기성에서는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써먹기 좋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조금 이제 보완을 해서 이제 pH미터라거나 혹은 만능 지시약이라거나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pH미터는 만능 지시약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부적인 pH를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산과 염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구별하기 위한 지시약의 종류와 색깔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뭐 책에는 굉장히 뜬금없이 이산탄소가 지구 환경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게
떡하니 나와 있는데 이산화탄소에 대한 걸 이제 그냥 말로만 설명을 간단히 해준다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있죠. 그렇지? 이게 빗물에 녹아서 내립니다. 그럼 이게 탄산이온을 만든단 말이야. 탄산 형성할 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인 비의 경우 pH가 5.6 정도가 돼요. 5.6, 7.0에서 5.6 사이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물에 많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 탄산 형성을 하니까 물이 산성화가 될 테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질소나 뭐 삼산화황이나 이런 게 또 물에 녹으면 빗물이 녹아서 내리면 이게 또 이제 토양의 산성화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제 토양의 산성화를 뭐 막고 그 다음에 비료 뿌리는 건 이제 좀 줄여주기 위해서 뭐 봄마다 밭에다가 생석회를 뿌려준다든지 그래서 좀 pH를 맞춰주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로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냥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